어, 저희들이 약품을 조금 많이 사용해서 다른 업체들보다는 조금 떨어지는데 거의 다 인건비이긴 하죠. 네. 이건 뭐 배우려면 어디 뭐 업체 같은데 들어가서 이렇게 직원으로 배우고 이렇게 창업? 아, 교육, 창업 교육이 따로 있긴 있어요. 저희들도 하긴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교육을 시험을 못 받을 정도로 차서 그런데 그 1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배우시면 거의 한 달, 두 달 정도를 따라다니면서. 더러움을 분석하고 청소하자.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9년째 홈케어 일을 하고 있는 지클랩입니다. 이번 매트리스 청소 작업에선 홈케어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 고객님을 만났어요. 고객님 얘기를 듣다 보니 홈케어 매출에 대한 환상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유튜브 영상을 보면 연봉을 달마다 번다, 월 3천만원은 기본이다, 다른 일보다 쉽게 돈을 번다 등 과장이 많이 섞인 얘기들만 있었어요. 그러니 오해할 만하죠. 이번 영상에선 정말로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지, 또 어떻게 창업하는 게 좋을지 제가 아는 선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며 특정 업체를 지칭하여 영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고소득일까? 우선 한 달에 1000에서 3000만원까지 벌 수 있다는 것부터 말해볼게요. 홈케어 일로 한 달에 3000만원 벌 수 있나요? 네,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그렇게 하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못합니다. 하루에 에어컨으로 5건 혹은 매트리스 10장 정도를 해야 되는 정도인데, 에어컨을 그만큼 하시려면 2인 1조이거나 저녁 늦게까지 작업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2인 1조라면 한 달에 1000만원까지는 벌 수 있겠네요. 근데 1000만원도 쉽게 가능할까요? 일을 오래 하셨거나 마케팅 수단이 좋으신 분은 확실히 가능합니다. 창업 교육까지 한다면 보다 쉽게 1000만원을 벌 수 있죠. 근데 홈케어 사업을 지금 시작해서 누구나 월 1000만원? 솔직히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저희 직원 각자 월 1000만원 찍는 날이 거의 없어요. 물론 저희보다 잘하시고 돈 많이 버는 사장님들 많습니다. 그래도 월 1000만원이란 금액이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분야라도 그 분야의 정점이라면 월 1000, 아니 그 이상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막 시작해서 월 1000만원을 쉽게 번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 내가 이만큼 수익이 났는데 나한테 배우면 너도 이만큼 벌 수 있다, 이런 말에 혹하시면 안 되고, 홈케어 사업을 시작하셨더라도 노력 안 하고 완성되는 사람 없습니다. 일에 대한 고민 없이 돈만 보고 접근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시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창업 교육은 어디서 받는 게 좋을까? 인터넷을 잠시만 찾아봐도 홈케어 창업 교육은 정말 많습니다. 보통 이런 창업 교육을 찾을 때 역시나 교육비를 먼저 생각하실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기간이라 생각합니다. 홈케어는 대표적으로 세탁기 에어컨 청소를 다루죠. 좀 익숙해지면 그게 그거 같고, 분해 방법을 몰라도 무리 없이 작업할 수 있지만 초보자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에어컨만 수백 가지 모델이 있는데 며칠 만에 다 공부할 수 있을까요? 홈케어에서 분해 조립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니 딱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사실 홈케어 일은 교육장보다 현장에서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몸을 쓰는 일이라면 모두 그럴 거예요. 때문에 3일에서 7일 정도 하는 교육장에서 교육보단 현장 실습 혹은 보조까지 가능한 곳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매트리스 청소도 단순 보기엔 기계가 다 하는 것 같지만 섬유, 얼룩, 상태에 따라 작업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직 현장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게 따로 있습니다. 이번 얼룩은 토 얼룩인데 자주 만나는 얼룩은 아니다 보니 모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작업이 비슷할 뿐 똑같이 하기 때문에 현장 실습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에어컨과 매트리스 청소를 배우신다면 각 분야의 장인에게 배우는 게 좋습니다. 저는 뵌 적 없지만 각 지역마다 엄청난 사장님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의 보조로 따라다니면서 2-3개월 충분하게 배우시는 게 가장 좋다 생각합니다. 저도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이 매년 갱신되는데 그분들과 친분이 있다면 조언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요? 게다가 의외로 교육비를 받지 않고 교육해주시는 장인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 홈케어 창업을 생각하신다면 먼저 홈케어 일을 하시는 분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고 가장 잘하시는 분에게 떼쓰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아시죠? 여기까지 지클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르쳐준 게 있어요? 네, 뭐 이제 뭐 에어컨 아니면 저기 부산 쪽에는 홈케어가 있는데 그쪽에서 창업 교육을 따로 해주세요 하고, 자격증 같은 것도 있는데 민간 자격증이라서 대구 지역에 조금 잘 하신다는 분 들어가서 그냥. 네, 만약에 에어컨 하신다면
선생님이 있거든요. 네. 좀 유명, 전국에서 좀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한테 배우시는 게 제일 낫고, 그분은 에어컨만 하세요. 네, 1년 내내 에어컨만 하시는데, 네, 진짜 잘 하신다고 들었어요. 검색에도 나오나요? 네네네, 나올 거예요. 그분은 교육비 따로 안 받고, 그냥 몇 달간 따라다녀라. 이러시는 분 같아요. 네네네네. 짐 같은 거 이런 거. 그쵸.